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와 관용과 신뢰와 협동의 미덕을 익혀배운 여러분들의 그 예지와 정신은 1966년 9월 3일 워커힐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 국회의원 총회가 열렸습니다. 1회 대회는 그 1년 전인 1965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자유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 8개 나라가 창립 멤버였고 나중에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가입했습니다. 1966년이면 냉전의 한가운데로 월남전이 한창이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공산화 위협에 직면했고 동북아의 정세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정치인들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환영연설에서 아시아의 한 나라를 딱 꼬집어서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회장 그리고 대표 여러분, 오늘 아시아 국제위원연맹 제2차 총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는 뜻깊은 자리에 나와서 아시아 각국의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대면한 그런 것을 보면 많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모임이 가장 유익하고도 많은 성과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날을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의 따뜻한 환영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의장 그리고 대표 여러분,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있는 진정한 평화 속에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회의 공설은 마음의 절실한 염원이요 또한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공세에 이르러서 전란과 빈곤으로 얼룩진 이 아시아 지역의 인민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염원과 희망은 꼭 절실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롭기도 여러분들의 헌장 제1부에 완전한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적인 평화와 의미라는 목적의식을 없이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 그것은 진정코 인류 구원의 인생이 아시아의 한국적인 평화와 의미 그것은 또한 전체 아시아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인 것입니다. 아시아의 한국적인 평화와 번영 없이는 진정한 세계인민의 자유를 우리는 바랄 수 없고 자유의 원칙이 한국적인 없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지할 수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시아는 세계사의 전쟁이나 항평이나 하는 것을 가름하는 역사의 한국으로 등장하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야 할 아시아 국민들의 자각과 적극적인 노력은 정녕 새로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나는 믿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처럼 막중한 과제를 지닌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며 또한 생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사의 의지를 관찰해서 정확한 목표를 결정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서 훌륭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나는 작년에 여러분들이 일본 오호에서 있었던 아시아 국회의원연맹 제2차 총회의 알찬 성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정치, 경제, 문화, 학 등에 있어서 훌륭한 여러 가지 결과 방안을 짜내는데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아 정세를 분석 검토함에 있어서 중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평화가 파괴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연애를 같이 하였고 또한 중국은
국제의 유명할 그런 풍력과 풍력 공명을 수단으로 하는 공산이 되길 기회 위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공동의 위기에 이끌어 놓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에서는 아시아 전체의 깊은 내용을 잘 모르는 외계인들에게 음모와 악의 지원지를 파헤쳐주고 오늘에 사는 모든 인민들에게 뚜렷한 지표를 제시해 주었다고 확신하니 나는 또한 이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평생은 가난, 질병, 무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가난, 질병, 무지를 없애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나가자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일에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천을 중시했던 지도자답게 전기통신망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한편 여러분들은 우리의 아시아에서 빈곤과 질병과 그리고 무지를 추방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들의 유대한 노력이 풍부한 아시아를 부흥할 것에 열의를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빈곤과 질병과 무지가 있는 곳에는 자유나 평화나 번영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의 고민을 제거하는데 전 아시아 인민의 지혜와 역량이 총 동원되어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강한 나라와 빈곤한 나라가 상호 의존의 협력 관계에서 공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그 평화를 위해서 지켜나가야 할 하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의 절대적인 기초조건으로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전 세계인민의 긴급한 공동과제로서 번영의 균형화를 제창해왔습니다. 신의하는 대표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아시아의 당면 과제들을 옳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데도 훌륭한 합의를 이룩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아이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 때부터 조속한 시일 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국교 정상화가 실현될 것을 열망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행동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열망에 대답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월남전쟁을 월맹과 중공으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월남공화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아시아의 모든 자유국가들은 결속을 해서 각자의 품에 따라서 월남을 지원하기로 염원했으며 우리는 월남에 파병함으로써 자유의 대의를 지키고 아시아의 방위에 필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아시아의 결속을 촉진시키려는 여러분들의 염원과 이 지역 자유민의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는 하나의 노력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요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염망하였거니와 이 문제도 사실상 해결이 되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결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월남에 대한 협력을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한 바와 같은 각 국가 간의 협력 체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공을 중심으로 하는 침략 세력의 음모로부터 자유아시아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거듭된 결의를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조직적인 체제도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인권을 하루빨리 구축하기 위해서 경제와 기술에 있어서의 밀접한 상호협력관계의 발전을 역설하여 왔습니다만
실제로는 개별 국가 간의 업적이 간혹 눈에 띄일 뿐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집단적 노력은 매우 지지부진한 그런 진전을 보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아시아인민 상호 간의 이해와 우위를 돈독히 하고 하나의 아시아로서의 높은 의식과 깊은 무대를 가져올 수 있는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제시한 탁월한 착상은 아직까지 실천의 단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의 아시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전기통신망의 정비는 그것이 가진 의의에 비해서 너무나도 소홀시 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대표 여러분, 오늘 열리는 제2차 총회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인보의 성과를 가져올 것을 나는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가 긴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들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숙명적 가난을 몰아낸 세계사적 위인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말로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사람은 더더욱 희귀한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합니다. 인류 사상 최고의 인권 신장을 이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굶는 사람을 없앴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아 의원 총회 연설에서 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의 꿈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인 전체가, 나아가 지구상의 온 인류가 밥을 굶지 않게 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난을 아주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어떻게 하면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아를 넘어서는 세계사적 위인입니다. 자유아시아의 정치적 선명은 침략 세력의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 촉진돼 정기적인 단결로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정기적인 혁명은 균등된 번영을 지향하며 무역의 불균형부터 시정하고 나가야 할 줄 압니다. 한 나라의 부강이 다른 나라의 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한 나라의 성장이 다른 나라의 자성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제협력 관계. 다시 말해서 한다면 한 나라의 번영이 다른 나라의 번영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협력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고의하게 될 여러분들은 비단 각국 의원단 대표일 뿐만 아니라 실로 아시아의 지도자요, 아시아의 대표라는 분위기를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선언한 결의들은 기필코 아시아의 오늘과 내일을 인도하는 목표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을 합니다. 의장 그리고 대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회의가 시정 공식적인 우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도착한 모든 합의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부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의 다음과 같은 발전의 길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제2차 총회에도 새로운 회원국이 늘었습니다만 나는 이 연맹에 가입하는 나라가 더 많아지고 전국에 가서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내게 참가하는 될 것과 여러 나라의 의원단은 그 나라의 국회의원 전원으로서 구성될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임이 이 지역 인민의 염원을 대변하는 아시아의 위해로 발전한다면 상호 위해와 협동은 크게 촉진될 것이며 우리가 당면한 공동 과제 해결도 또한 열심히 용하게 해결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이 연맹과 같은 독립적인 결합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행정부의 그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량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이 연맹에 기대를 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결국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더욱 적극적인 아시아의 지역적 협력과 그 대동단결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아시아 자유민들의 선량이며 또한 공복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와 관용과 신뢰와 협동의 미덕을 익혀 배운 여러분들의 그 예지와 정신은 정령 자유의 아시아, 공명의 아시아 이란 건설에 있어서 불가결의 동력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